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순재 소장님. 자, 이제 하반기입니다. 이제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이제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뭐 게임주가 상반기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이제 시기를 좀 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지수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KRX 게임 뉴딜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11월 고점을 대비로 해서 전일까지 해서 50% 넘는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 내에서 가장 큰 뭐 호재라고 하게 되면 이제 낙폭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게임주의 낙폭이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작년 11월에 블록체인이나 이제 NFT, P2E 게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상승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뭐 P2E 게임이 뭐 계속 출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그렇게 큰 반응을 이제 못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P2E 게임이 계속 게임업법으로 인해서 지금 막혀 있는 것도 하나의 뭐 부진한 사유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코인 시장이 같이 이제 죽으면서 더 이제 P2E 게임의 열기를 식히는 그런 효과도 같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2분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반기 내에 게임사들의 이제 실적이 다소 아쉬운 그런 이제 수치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뭐 카카오 게임즈 정도가 이제 역대 최대의 분기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컴투스 같은 경우도 뭐 사상 최대의 이제 분기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세입니다. 아마 이런 이제 상반기에 이런 부진함을 덮고 아마 하반기에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 부분도 좀 감안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특히 이제 각 게임사들이 이제 대형 신작들을 지금 출시를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마 나오는 게임도 다양한 장르의 게임이 출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하반기 한 10여 종의 신작 게임이 지금 출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MMORPGA나 그다음에 슈팅 게임, 액션 게임 등 다양한 게임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4~5종의 이제 게임이 출시될 예정이고요. 지난 7월 28일 날 세븐 나이츠 레볼루션이 이제 론칭이 됐는데 비교적 시장 반응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외에 올 하반기에 오버프라임이나 아니면 뭐 모두의 마블 메타월드 같은 것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외에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TL이 출시될 예정이고요. 크랩톤 같은 경우도 4분기에 프로토콜을 이제 출시할 예정인 것처럼 이제 각 사마다 대형 신작들이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 감안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뭐 오늘 관심주는 이제 컴투스입니다. 좀 전에 뭐 팀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뭐 2분기 매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이 26% 증가한 1934억을 기록을 했고요. 뭐 영업이익은 다소 이제 줄었습니다. 65% 줄은 37억을 기록을 했는데 지난 분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라는 게 뭐 향후 하반기에 좀 더 기대감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이제 서머너즈 워 크로니콜이라는 이제 게임이 그러니까 국내에서 오픈이 됩니다. 어제부터 이제 사전 다운로드와 이제 사전 캐릭터 생성이 시작이 됐는데요. 전일 애플의 앱스토어의 인기 순위 1위로 지금 기록이 됐습니다.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 반응이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게임 같은 경우엔 11월에 P2E 게임으로 해서 글로벌 버전을 출시될 예정입니다. 뭐 국내에서는 뭐 이용할 수는 없겠지만 글로벌 버전이 출시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뭐 이와 관련돼서 지금 블록체인도 같이 지금 뭐 론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플라라는 이제 블록체인이 19일 날 지금 뭐 본격 가동이 될 걸로 예상이 되면 이렇게 이제 P2E 게임하고 맞물려서 좀 더 시장에서 좀 센세이션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메타버스인 컴투버스 관련돼서 지금 하반기에 이제 메타버스 베타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오픈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이제 오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기존의 이런 컴투버스와 파트너사의 이제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제 가상 오피스, 커뮤니티, 그다음에 개방형 서비스 등과 같은 다양한 확장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오늘은 신작 게임 관련돼서 이제 서머너즈 워 때문에 이제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뭐 85,0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 가격은 10,000원, 손절은 73,0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게임 업체 중에서 컴투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오현진 팀장님. 오늘 좀 광고주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광고 업체들은 아무래도 기업들의
광고 집행이 실적으로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기업들은 경기에 굉장히 신경 쓸 것 같은데 최근에 경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접근을 해야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이제 광고 업황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악재가 대부분 반영이 됐고 국내에서는 광고 경기 개선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 광고 비용은 국내 경기에 민감하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높을 때 기업들이 먼저 줄이는 게 광고비입니다. 실제로 메타라든지 트위터 등 광고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부진했다라는 것을 봐도 이제 광고 경기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미국의 디지털 광고 매출 비중이 올해 8월 감소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8월 초 디지털 광고 매출이 202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이제 업황적인 부담을 많이 안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만 국내에서는 이제 8월부터 광고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부각이 됩니다. 국내 8월 광고 경기 전망 지수가 102.8을 기록했습니다. 7월 대비 소폭 개선된 모습이고요. 광고비 집행비 감소는 이제 최근 바닥을 확인 중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플레 정점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될수록 광고비 집행도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광고 시장의 트렌드는 동영상 광고입니다. 영상 미디어 시청 비중이 증가하면서 동영상 광고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광고 업체들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주는 이노션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광고 계열사죠. 광고 취급액 부분에서는 제일기획에 이어서 이제 국내 2위 대형 광고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차 그룹의 광고비 집행 규모가 관건인데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 아이오닉6를 비롯한 현대차 그룹의 신차 모멘텀이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광고비 집행도 그만큼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에는 카타르 월드컵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광고비가 많이 집행되는 시기가 이제 월드컵 시즌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노션을 통한 광고 집행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말부터 외국인 투자자가 저가 매수를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수급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급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까지는 계속해서 주가가 내렸습니다. 2분기에도 실적이 안 좋았고요. 하지만 실적은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43,600원 구간에서는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48,000원, 손절가는 40,000원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노션 관심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